무신사의 기회가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게 봐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기슬러 짱. 이분들 거 말고 저희 걸 사세요. 예. 오마이. 이런 느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만 학고 채널 가볍게 운영하고 있는 패션 약국입니다. 아 근데 왜 서울로 안 가시고 계속 여수에서 활동하세요? 돈이죠, 돈. 네? 돈이죠. 아직 학고라서? 서울이 정말 비싸고 그리고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. 근데 왜 패션 약국인지 한번 소개해주세요. 우선은 소위 말해서 4대장이 있죠. 뭐 짱깡 핏겨 그분들만큼의 너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못 줬겠다. 장엄하진 않으니까 가볍게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약국 그리고 패션 다루기 때문에 그냥 패션 약국 가볍게 했습니다. 무신사 양아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데. 양아들을 꿈꾼다고요? 도대체 누가 저 말고 누가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지금 무신사랑 해? 아 오늘 또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야 너 한번 콜라보레이션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베리베리 땡큐 어디랑 할까요? 해서 이제 비슬로우라는 브랜드랑 같이 꺼룩꺼룩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서 한번 슬쩍 와봤습니다. 비슬로우 뜻이 뭔가요? 비슬로우 천천히 되고 싶다? 왜 비싼 건물인 것 같은데 혹시 앞에 B는 좀 비싼 지금 만나러 갑니다. 그럼 안녕. 오씨. 대표님이세요? 대표님이세요? 혹시 대표? 저 비슬로우 장병헌이고요. 네. 목소리가 지금 거의 여기 시내 300m 그냥. 자 이번 콜라보에 네. 대해서 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저는 정말 놀랄 거예요. 비슬로우가 왜 나랑? 뭐 그 전에도 사실 알고 있었었고요. 네. 옷을 뭐 만드는 건 이제 저희 쪽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, 네. 그 제품을 노출하는 거는 또 유튜버 분께서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거기에 이제 무신사라는 유통 채널이 껴가지고 세 가지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무신사에서만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. 네. 무신사 아니면 비슬로우와의 콜라보. 어디서도 맛볼 수 없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비슬로 짱. 기 많이 빠지셨나요? 유쾌하시네요. 네, 이제 전달드렸던 거 저희 세 개 아이템? 네.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비슬로 또 바지를 입고 왔지 않겠습니까? 보이시죠? 네. 그러면 지금 샘플 입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인 거죠? 그러면 이제 요거 반, 요거 반 이렇게 한 짝다리씩 입으면 되는 건가요? 아 그렇게 가능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반반 뭐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반 셀비지 제품이 계속 스테디하게 좀 나가고 있는 네. 제품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페이딩 한 적은 없고 패션약국님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저희랑 같이 시너지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비슬로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이 치트키 팬츠잖아요. 이제 한 벌만 입어도 흰 티에 걸치기만 해도 이 정도는 뭐 야, 제 바지 어디 거지?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런 바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딱 세 가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허리, 허벅지, 그리고 기장 이 세 개가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렇게 요청 드린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? 아,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두루두루 입을 그렇죠. 수 있는 핏을 이제 원하셨는데 세 가지 제품 실루엣이 너무 비슷해질까봐 그렇죠. 다시 역제안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이제 부츠커 그렇죠. 패션 약국님이 워낙 그 약간 모델 같으신 스펙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상품 베리에이션이 나름 좀 맞아요. 넓게 나온 것 같아서 네, 괜찮은 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치킨을 정말 잘하는 집에 치킨을 맡기면 당연히 맛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에게는 승부수는 맛이었다. 비슬로우가 잘하는 걸 했다. 우리들 아주 칼을 갈았다. 예정 발매가가 여기서 낮춰지진 않겠죠? 더 낮춰지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힘들다. 네. 발매를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이제 할인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팀이어서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? 근데 확실히 키가 크시 제가 입었을 때는 분명히 막 그래요?
주름이 졌었는데. 아 그래요? 네. 오 이거 핏이 너무 괜찮은데요? 이거 오마카세를 딱 갔어요. 근데 주인장이 이러시아 이마세 이렇게 줬어요. 어? 오마이 이런 느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맛있네요. 다행이네요. 좋습니다. 눈동자가 귀가 많이 빨리신 표정이었는데. 네, 쏙쏙 빨렸습니다. 아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 혹시 마르셔도 제가 계속 와 하잖아요. 이게 절대 그 소위 말해서 주작이 아닙니다. 정말 와. 근데 너무 좋은데요?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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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뭐 역시 알고는 있었는데 그 키가 굉장히 크시고 마르셔갖고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. 나름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 콜라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패션 약국 대 피터 사이즈. 구독자 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? 기선 제압할 것 같죠? 힘들리던데. 패션 병원 아닌 패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 첫남 패션 약국이라고 합니다. 약은 어떤 거 챙겨 먹나요? 약이요? 아, 오늘 종합 비타민, 비타민 C, 비타민 A, 오메가 3. 지어내는 거 아니죠? 아, 진짜입니다. 실리마린. 네, 좀 그나저나 요즘 좀 비수기예요. 어떤 비수기요? 조회수가. 아, 저요?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또 잘 이겨내야 또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. 패션 약국 편 조회수 얼마 예상하나요? 절 한번 올리고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제대로 안 하는데요? 아니요, 네. 아,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. 네. 자, 이쪽으로 오시면 4월 1일부터 비슬로우와 패션 약국 팝업이 열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제 곤조TV 비헤비어 이분들 거 말고 저희 걸 사세요. 예, 네. 저희 걸 사셔야 됩니다. 지금 이거 이미 업로드 날 끝났습니다. 예, 네. 저희 거 잘 집중해 주시고. 곤조님 제품 어떻게 봤어요? 디자인? 아, 곤조님 TV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. 일로 북한에 창고.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고 하시길래. 아니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짱구 대리님 만났다고. 제가 이제 담당자님한테 여쭤봤죠. 혹시 이번 콜라보에 대한 인터뷰 짱구 대리님 혹시 가능하냐. 이게 왜 됨? 약간 이렇게 돼서 바로 이제 뛰쳐나갔죠. 역시 무신사의 힘인가? 무신사의 기회가 되겠습니다. 그 제품도 보여줬어요? 그 2차 샘플 나오고 그거를 이제 한번 네, 입어보시고. 어떻게요? 완전 그냥 딱! 별 반응 없나 보네? 아니에요. 그 짱구 대리님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그 핏이 나와가지고 아, 됐다. 당신을 위한 바지다. 저번에는 구독자를 위한 바지라고 하더니. 짱구 대리님 이제 뭐 제 구독자시겠죠? 첫 촬영인데 어떠신가요? 다 부셔버리겠습니다. 지금 보이십니까? 찢을 각오돼 있나요? 다 찢어버리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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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무도 안 받아주네, 인사를. 패션 약국이 컨텐츠 본 적 있나요? 네. 어, 아, 그래요? 구독은요? 구독. 네. 패션 약국이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. 천인탕이 좀 어떤가요? 좀 되게 엉뚱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아마추어 느낌 없이 뭔가 잘 해내시고 계신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지금 못 느끼고 있고, 지금 맞춰가는데 너무 지금 잘 따라와 주셔서. 네. 아까 촬영할 때 약간 불편하신 것 같긴 했는데. 뭐 맞춰가는 거니까. 댓글에서 임영웅 닮았다는 반응이 있던데. 제가요?
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임영웅 닮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아 진짜요? 근데 최우식님 좀 닮았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듣고. 사람들이 그래요.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. 네. 약간 뒤틀린 임영웅, 뒤틀린 그렇죠, 최우식. 그렇죠, 그렇죠. 최우식 되는 거 같나요? 최우식 되는 거 같나요? 네. 최우식. 네? 밥 먹을게요. 부담감 없나요? 전혀 없습니다. 어? 왜요? 자신 있기 때문에. 어떤 면에서? 공약 있나요 혹시? 완판되면? 제가 이벤트 하려고 하나 한 거 있긴 합니다. 제 컨텐츠 중에 청바지 챔피언스라고 있어요. 발매하고 품절된다? 바로 열어서 우승 상품으로. 다섯 개인가요? 아, 한 분으로 해야겠네요. 너무 많아요. 아, 뭐야? 왜냐면 아시죠? 챔피언스 리그는 우승 팀 하나입니다. 네, 한 분에게, 가장 멋있는 분에게 그분에 맞춰서 발매한. 촬영 몇 개 더 남았죠, 이제? 지금 네 개 남았죠? 아우, 피곤하겠는데요? 아니요. 바로 나오네요. 그럼요. 예! 예!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패션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유튜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. 고민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솔직히 저도 학고라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진 못하겠지만 고민하지만 책임지진 않겠다는 거네요? 그럼요. 석화풍 몇 번 했나요? 세 번 했습니다. 딱 세 번 했습니다. 정확하게 셌어요. 딱 세 번 했습니다. 문신사 에디션 콜라보 프로젝트 즐거우셨나요? 너무 좋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의 좀 슬로건을 말씀드리면 청바지의 흰 티에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되 제가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기부스를 한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. 어떤 코디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리고 또 편한 바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머리를 싸매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예.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에 인간 무신사라는 그 무신사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고 그때 건물 광고 막 걸리고 되게 좀 뜻깊은 기억과 또 경험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로부터 바로 2년 뒤에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고 감사한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직도 솔직히 좀 믿기지 않습니다. 걔 꼬집어봐요. 먹지. 믿기지 않습니다. 전혀 믿기지 않아요. 특히 이제 저랑 비슷한 체형분들은 웬만해서 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. 뭐 키가 180 넘는다 뭐 야 기만 하지 말라 뭐 하시겠지만 뭐 오히려 키 크신 분들도 바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잘 어울리셨으면 좋겠고 모두에게나 잘 어울리는 바지를 만들어 봤으니까 예, 조금이라도 예? 그러면 이제 예?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키가 몇인가요? 186cm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. 왜 물어보신 거죠?